고맙습니다. 예, 예, 벗어도 돼. 방울 떨어졌다. 어? 다섯 개나 딱 덧다운으로 떨어졌다. 원래 일할 때 방울 떨어지면 재수고, 정으로 때 방울이 떨어지면 우환이다. 집안에 우환이 많네요. 예? 예, 다섯 개나 떨어진 거 보니까 지금 집안 전체가 지금 우환이다. 이거 나와야지.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보자. 연기자가 85년생, 정수기인가. 신랑이랑 동갑이네. 네. 하, 어떻게 살았냐? 3년이 지금 둘이 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흔한 얘기야. 둘 다 지금 삼별을 살고 있었잖아. 네. 그러면 얘가 14년이 무슨 띠지? 청말띠요. 말띠? 네. 14년 청말띠. 둘 중에 하나 죽으라 했어. 네. 3년 아니야. 내가 보기엔 3대도 안 풀었어. 보였네. 지금 신랑이. 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 본인이 살아있으니까 신랑은 축을 맞았겠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신랑이 원래 되게 술도 못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비염 감염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신랑이 이제 타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장사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도 겹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 사람은 장사꾼 사수가 아니라 장사를 하면 그냥 쓰러지고 망해요. 다 말아먹어요. 무슨 장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트에서 마트. 야채 청과 코너를 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청과 코너는 그나마 낫다. 네, 그래서 어. 술로 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장사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막 사람 스트레스, 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아요, 그럼 지금? 지금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입원을 했었어요. 어. 쓰러져서 술 때문에. 어. 그래서 올 초에 입원을 했다가 술을 끊고 괜찮았는데 다시 술을 입에 대가지고 지금 이 사람 갖다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게 되게 걱정이라서 여기서 술 더 먹으면 그냥 죽는 자석이 나온다. 어? 왜냐면 축을 제대로 맞았어. 뭐 삼계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 시기적으로 쑥쑥이 왔고 이 사람 사주팔자에서 명이 짧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이거 운동했다면서요. 근데 전에 그냥 차라리 운동을 했거나 운동선생님이 됐거나 아니면 트레이너가 됐거나 트레이너 선생이에요. 아니면 경찰이 됐다든가 이 사람은 그날 내가 흔히 말하는 관을 쓰기 전에는 예? 명주를 이어가기 쉽지가 않다. 자기 명을 저촉하는 삼재로 살고 있었고 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장사를 하고 있다지만 다 말아먹은 격이다. 예? 그리고 아까 봤잖아요. 집안 전체가 폭락이다. 한마디로 뭐 장사를 했으면 빚더미 앉게 되고 네? 빚더미 앉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예? 신경 쓰다 보니까 술 먹잖아. 안 먹던 술도. 근데 비형간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지 죽으려고 하는 거지. 안 돼. 죽고 싶다고 죽고 그죠? 싶다고 안 돼요. 제가 아까 오자마자 했지만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나간다. 그래서 지금 죽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전보로 백날 다녀도 조상을 풀어라 소리가 나올 겁니다. 예? 본인의 산소는 내가 보기엔 걷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근간 몇 년 안에 내가 보기에는 선상이 있어 이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 묘가 국립공원 그쪽에다가 할아버지가 뭐가 있는 국립공원? 그러니까 그 전에 묘자리가 안 좋다 그래서 그게 언제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은 대충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은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죠? 네. 그때부터 살랐어.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 어? 지금 형제가 할아버지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라고 했나? 네, 네. 신랑 할아버지. 내가 보기엔 부모는 살아 있어요. 네. 부모 전부터 지금 벌점을 받고 들어온 게 꽤 돼. 이 집안이. 그래서 자식을 나도 솔직히 편하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산신벌점은 자손한테까지 갑니다. 아세요? 얘도 신랑이 쓰러지고 지금 힘들잖아. 그리고 나면 또 누가 와? 여기 신랑 형제가 어떻게 돼요? 누나. 누나 하나지? 네, 위에 언니. 커봐. 그럼 누가 아들한테 와? 보통 사탈은? 그럼 장손이 누구야? 신랑. 여기 써준 애가 하나, 예, 예, 신랑. 예. 맞죠? 애기 하나. 여기 좀 애기야, 아까 그. 예. 말띠? 예. 응. 얘도 좋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냥 딱 잘라서 보면은
이 사람 살리려면 산소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할아버지 산소. 산소를 내가 보면 그 자리가 아니야. 뭘 어떻게 정리를 했고 뭐가 불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기를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 그 저희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모양이 아니라 그냥 그 국립공원 그냥 평평하게 거기다 그냥 묻어놓은 거라서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국립공원에다 왜 모셨냐고. 그 이유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전에 자리가 안 좋다 그래서 그렇게 옮겼다고만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냥 있었어야지. 누가 안 좋다고 했는지 말도. 그 아마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시집 오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아, 예, 전이에요. 그지? 예. 그러니까 물어봐. 그거 옮기고 나서 상황을 한번 다 이렇게 돌이켜봐봐. 돌이켜보다 보면 반드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터져나왔을 거야. 이 집안은 손이 귀한 조선이 집안이거든. 응? 그래서 보통 아들들한테 문제들이 많이 와요. 응? 시계에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잖아. 아, 저희 애기 아니, 그 산소. 아, 네네. 그러면 할아버지 아들이 누구야? 여기 아버지, 지금 아버님이잖아. 네. 지금 아버님도 같이 지금 술을 맞았어. 내가 보기엔 이 집은 금전운화, 또 몸순화, 또 자식전에서요. 나중에는 예? 점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식이 있는데 나도 네. 자식이 있어요. 네, 네, 네. 이런 것처럼 예, 분명히 어려운 난이 온다. 애들은 다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랑은 지금 죽을 수야. 이 사람 뭐 삼재도 삼재지만 삼재는 좀씩 나가요. 하지만 나가는 삼재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 지금 뭐 삼재 풀 때 해줘야 될 건 맞고 내가 말은 반대로 줄게.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빨리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산소를 어떻게 손을 못 댈 게 아니라 옮기든가. 네? 거기에 뭐 갔다가 치장하는 그 자리가 안 좋아. 할아버지 앉은 자리가 뭐 물이 많아 뭐가 많아 그냥 그 방향이 아예 잘못돼버렸어.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이렇게 시멘트 물을 이렇게 그 묶고 나서 그렇게 그냥 만들어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산을 관리하는 그쪽에서 시멘트를 어떻게 묻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보면 이렇게 뭐 길 같은 거 내고 막 그 정상에서 보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흙을 밟는 흙이 아니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묘한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에휴, 나와. 어떻게든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남자 사업은 끝났어. 예? 사업도 사업이지만 금전들도 막혀 있지만 사업이 끝났으니까 내가 보기엔 몸수가 더 쉽지 않다. 그래서 11월 1월 올해 1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고비 있습니다. 남편 지금 이대로 술 먹었다가는 또 실려가자 소리 나오거나 실려가지 않아도 지가 죽겠다고 소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글 수도 있다고. 약 먹을 수도 있고. 지정신이 아니다 소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게 왜? 술 때문에? 아니. 망해서? 아니. 그 탈 때문이야. 그게 전해서 내려오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 맞지 않는 거를 그나마 사람들이 꼭 자기 사주팔자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다 깔려있는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 그 중에서 잡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항상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거예요. 잘 선택하면 흥하는 거고. 이거를 했던 이유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전주가 고향이시거든요. 네. 전주에서 마트를 장사가 정말 잘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00억대 부도를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트를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갔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어머님이랑 그래서 같이 하게 됐는데 도망했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치. 해주셨는데 그 집이 날라간 거예요. 경매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풍지 박살 났어. 네, 완전히 진짜 정말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간에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무당집에 왜 오겠어요? 무당이 사업을 잘 하셔야죠.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 설명 끝이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반드시 얘기해줘요. 원인은 거기서부터 왔어. 그러면 지금 내가 산소 정리한다고 해서 100억대 그 부도가 뭐 다시 돌아오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신랑이 지금 장사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신랑이 멀쩡해질 수는 있겠지. 본인이 관리를 해야죠. 왜? 제정신 돌아오겠지.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산이 탈이 나면 조상이 탈이 나면 항상 옆에 객동상까지도 다 서 있어. 조상이 친구 사돈을 팔 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탈이라고 해.
그러면은 내 집안이 좋지가 않아. 옆에 왕자가 자꾸 그냥 내려다보고 갈 수는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는 그래 항상 옆에서 머무르고 좋지 않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도 네네네. 본인이 전보다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죠? 네. 어휴 참 덜 갔다 생각보다 많이 갈 상황이거든 지금. 내가 보기엔 집안 전체가 아까 어디 가냐? 그죠? 이건 쉽게 말해 개박살이다. 진짜 풍지 박살. 예, 풍지 박살 났어요. 근데 사람은 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사람은 살리려면 지금 죽을병 걸린 건 아닌데 이 지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아니야. 그러면 그냥 지금 봤자 산소부터 가가지고 자세히 점검해서 내가 보면 털을 옮겨야 돼. 그게 순서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보기엔 뭐 돈이 있겠어 뭐가 정신 없겠지. 집 담보에 다 날아간 판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앉아서 뭘 지금 본인도 지금 뭐 아무래 막막하잖아. 그죠?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애기. 그지? 막막하잖아. 신랑이 가장이고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 떵떵 거두셨는데 다 알아먹었잖아. 예? 집안이 풍지박살 났으면 빨리 원천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도 손 대야 돼. 내가 보면 산소야. 산소로 손을 대면 신랑이 정신 차린다. 신랑이 정신을 차려야 그나마 본인이 살아. 새끼가 살고 그리고 손주가 나중에 편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해야 돼. 응? 지금 이 사람이 죽을병 걸렸으면 살리기 바쁘겠지만 죽을병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될 병이야. 아셨어요? 죽을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온 거야. 그때부터 산소 건드렸다가 산탈 났다고 갑자기 뭐 건들자마자 뭐가 빵 터져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머니가 이쪽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 응? 그렇지. 뭐 기독교를 다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를 다녀도 좋은데 근데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난 내가 무당인지 몰랐고 근데 무당 되고 나서 알았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토속이야. 어느 정도 내 나라의 신앙을 좀 지켜주면서 어? 그러면서 다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탈이 나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전 봐도 작년에도 산탈이야, 그 정도 산탈이야, 어? 10년 전도 산탈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갔으니 내가 썩어가는 걸 몰랐던 거지. 그것이 지금 맞은 거야, 그 풍을. 그래서 빨리 가자. 안 하면은 내가 그냥 말은 편한 건 아니야. 솔직히 하나만 누구 중단해서 신랑 죽어나간다. 이 사람이 오래 목숨을 건지고 있다 하더라도 산을 정리하자면 3년 안에 그냥 알아 눕는다 쓴다.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말도 못하고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무기력 본인도 마찬가지야. 응? 이제 알아요? 본인도 지금 죽고 싶고 살기 싫고 막막해. 왜? 둘 다 내가 똑같이 봤는데 누가는 죽어난다 했잖아. 그럼 본인은 멀쩡할까? 아니야. 저도 우울증이요. 예, 그럼 누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애기가 힘들잖아. 애기 앞에서는 해서 최대한 티나. 아, 그래도 티나. 잘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얘한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막으려면 우리가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 빨리 가서 손 써. 어? 내가 뭐 해라 강조는 잘 안 해. 네네. 그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말해도 두세 번 얘기 안 하거든. 네. 근데 본인은 내가 10번, 100번도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산소부터 손 봐. 그래야 신랑의 제정신 돌아오고. 그런 살 길이 열린다. 그냥 아예 옮겨야 되는 거예요? 네, 옮겨야 돼. 그 자리부터가 편하지가 않아. 꼭 안 옮기면 뭐, 거기서 뭘 할 건데. 나무를 심겠어. 턱꽃을 하겠어. 그 터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다. 근데 그게, 그니까, 그게 만약에, 그니까 저희, 그니까 아버님의 형님,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막내세요. 사형제 중에. 근데 이제 큰아버님도 계시고 그 산소를 제가 옮기라고 해서 바로 옮기실 수가 없는 적이니까. 그래서 상의를 하라. 엄마가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상의를 그래서 하라는 거야.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신 차려서 해야지. 신랑 가족이 생겼는데 뭘 망설여요. 어? 병원 가서 매달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제정신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는 마트도 잘 정리를 해야 돼. 어? 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 집은. 처음부터 다 엎어졌어요. 부모님도 이제 개털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뭐 막말로 묘에 뭐하고 돈 생각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잘 상의해서 식구들끼리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가지고 예, 해봐. 그리고 나서 예, 신랑을 지켜보고 일어날 거야.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상들이 지금 물러나야 뭐가 하나 풀려요. 지금 계속 꼬여요. 왜 꼬이는 게 뭐로 꼬이냐. 돈으로 쳐주니까 몸으로 친 거야. 그냥 몸으로 치면 뭐로 칠 것 같아. 니네들이 헤어져. 당신이 아픈 신랑 버리고 안 버릴 것 같아? 나도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죽든지 내가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그랬지. 네. 내가 먼저 죽든지 이 사람이 먼저 죽든지 서로 지금 그 지경이 된다는 거야. 나중에 골무스러게. 그럼 얘가 힘들다고 또 했잖아. 그거 뻔한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안 오려면 지금부터 그 탈을 막아라. 그래야 네, 모든 게 다시 돌아간다.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신랑은 장사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딱 그거야. 운동선수 아니면 무슨 운동했어요? 축구. 축구. 어, 차라리 그 길이 낫었고 만약에 그 길이 못 갔어도 내가 그냥 경찰이 하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군인을 하거나 딱 그런 사주야. 그런 사주들이 장사하면 망해요. 그런 사주가 장사해서 지금 망한 게 아니라 그런 사주가 망해 산탈 나서 그것이 이제 왔다 뒤집어졌다. 집안 다 뒤집어졌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얼른 가서 오늘은 지금 내가 우리 애가 뭐 잘 크겠어 이거 물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종결하지 못하면 애한테도 여파가 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상의 잘해갖고 산소부터 어? 잘 해결해 나가.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그러다 보면 신랑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하나씩 풀다 보니까 본인도 살 길이 열릴 거 아니야.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썩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 자꾸 얘기하는데 죽어나갈 수 있다고. 저도 죽을 수 있다는. 그래. 본인도 지정신이 아닌걸. 네? 솔직히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본인 지정신 아니에요. 지금 막막하고 기로다. 사람이 기로에서 항상 실수하거든. 후회하고 그런 짓 안 하려면 문제를 알았으니까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알았죠? 더 물어볼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